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오마이 뉴스. 오마이 TV입니다. 감사합니다. 행진하려고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. 어디서 오셨어요? 저기 강서구에서요. 강서구에서? 아니 근데 여러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를 참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? 제가 이 선생님이랑 어제 그 5.18 주제로 쓴 소설 있잖아요. 네. 한강에 그 소년이 온다. 오, 그걸 네. 읽고 밤새도 잠도 못 자고 오,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나오셨군요. 네. 아니 근데 윤석열 정부가 소위 친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독립기념관장도 뭐 이렇게 너무 친일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을 임명한 거 아니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? 아 어떻게 본다는 관점을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건 예. 말이 안 되죠. 예, 예, 예. 말이 안 되죠. 독립한 지가 언제고 해방된 지가 언제고 예. 이렇게 남북 갈라져 있는 것도 마음 아픈데 예.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요. 이제 윤석열 우리가 군사 정권을 헤쳐 나오면서 네. 얼마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네. 모진 핍박을 뚫고 네. 여기까지 왔는데 네. 다시 또 저의 눈으로 네. 이런 폭거 있을 수 없는 같은 시대를 살아왔다는 사람으로서 같이 네. 느낄 수 있는 그거를 전혀 상반된 입장에 있는 사람을 내 눈으로 목도하는 이 순간이 너무 좌절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은 정말 이 어떤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분통과 분노를 어떻게 주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진짜 메인 그 방송국에 나오는 뉴스 같은 거는 전혀 볼 수가 없는데 그나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제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방향성에 있는 분들 그거를 보면서 조금씩은 해소는 하지만 늘 해결 안 되는 답답함을 지금 이제 이런 모든 권력이 한 사람 있는 그들한테 집중돼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이 울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여기도 광복절 기념식이라는 걸 저는 일반 시민으로 처음 왔어요. 네네. 그래서 이 나이에 이 자리에 서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분노스럽습니다. 네. 오마이 TV도 자주 보세요? 가끔씩 봐요. 가끔씩 봐요. 네. 자주 와주세요, 이제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자, 우리.